예수님의 부활과 나의 인생, 도대체 예수님의 부활과 나의 인생이 어떻게 연관된단 말인가? 우리나라는 일본 36년 동안 나라를 빼앗기고 이름을 빼앗기고 농사를 지으면 곡식을 빼앗기고 우리의 젊은 남녀를 빼앗겨서 강제로 포로로 끌려가 전쟁으로 좋지 않은 수모를 당한 나라입니다. 빼앗겼던 이름, 빼앗겼던 글자를 다시 찾은 날이 광복절입니다. 대한민국이 36년 동안 나라가 아니고 사람이 짐승처럼 비참하게 고통을 당했던 그 고통이 바로 해방되는 날이 광복절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억압당하고 빼앗겼던 축복권을 다시 받는 광복보다도 더 강력한 축복의 날인 줄 믿습니다. 부활은 나의 놀라운 주권을 다시 찾는 엄청난 권위가 회복되는 제 문제를 해결받는 날입니다. 그런데 왼편의 강도는 끝까지 자기 고집, 자기 지혜가 충만해서 그냥 죽습니다. 그러나 오른편의 강도는 아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우리는 흉악하지만 그러면 죄가 없으신 분이다. 예수님, 오늘 내가 이렇게 죽습니다. 고통당합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제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영생 문제죠. 염려 마라. 신약과 구약을 먹게 되면 영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이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영원한 생명도 받지만 나의 형제, 나의 가족, 나의 친척까지 영혼 구원해서 나의 권리가 회복되는 날이 부활 주일 아침이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 권위를 나에게 허락하는 날이 바로 부활 주일 아침인 줄 믿습니다. 오늘이 저와 여러분이 자유를 얻는 날이라고 합니다. 내가 사는 날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보면서 오순절을 기대하며 나도 변화를 받자. 나도 변화를 받자. 말씀으로 변화를 받자. 나도 변화를 받자. 기도로 변화를 받자. 나도 변화를 받자. 회개로 변화를 받자. 영생 문제.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나의 가족, 나의 친척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이 권세가 있구나. 이 자녀의 권세가 있구나. 자, 두 손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오른편의 강도와 같이 좋은 것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왼편의 강도처럼 망하는 길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이 좋은 권리를 선택하십시오. 우리 예수님 한번 부르면서 아버지 내 권리를 회복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 권리를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님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예수님.